조용해 뭐? 꼴리TV. So friendly against Norwich City, have you got what you wanted out of it today? Not against Norwich City, with Norwich City. A good training session. 안녕하세요, 꼴리TV 서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재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신다면 구독 및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일에 있었던 토트넘과 노리치 연습 경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뛴 노리치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확진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금요일에 열렸고 이 선수가 검진을 받은 건 수목 중 하루입니다. 확진 통보를 토요일에 이제 받게 된 거죠. 리그 재개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가 20개 팀 선수 스텝 모두 지금 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20개 이제 1200명을 검진을 했는데 그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필이면 그 한 명이 토트넘과 연습경기 출전을 했었던 노리치 선수였던 겁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8차에 걸쳐서 코로나19 검진 결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중순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토트넘 선수가 한 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 네, 1차 때 748건 해가지고 확진자가 6명이 나왔었고 그 뒤로 계속 뭐 1000명, 2000명, 1200명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좀 주는 것 같았는데 6월 11일 테스트 1200명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노리치 소속의 선수인 건데요. 확진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토트넘 경기에 뛰었다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 경기가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출전 선수 명단이나 각 선수가 몇 분씩 뛰었는지 같은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도 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이제 추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요 선수들 이름만 언급이 됐고 다른 선수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뭐 언제 들어갔고 뭐 이런 거 언제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영국이 우리처럼 확진자 동선 공개를 좀 안 하고 있기도 해서 좀 더 불안감이 좀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확진자 선수는 통보받은 즉시 7일간의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아니 자가격리도 왜 14일이 아니라 7일이지?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다음주 노리치의 프리미어리그 재개 첫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쾌유를 빌게요. 문제는 확진자로 판정된 선수가 경기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나 현장에 있던 스태프 누구도 자가격리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치 구단의 발표를 보면 확진 판정 받은 선수가 경기 중 그 어떤 선수와도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더라 라고 했고, 노리치 구단과 토트넘 구단 양측 모두가 자기들이 파악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추가 격리 안 한다, 네, 이겁니다. 자, 이거 저만 불안한가요? 아니 코로나19가 그냥 뭐 가벼운 감기 몸살 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대처를 해도 되는 건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대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사례가 굉장히 좀 우수하게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직장 봉쇄, 다녀간 장소 모두 이제 검역, 그리고 뭐 일정 시간 동안 폐쇄, 뭐 이런 강경 조치를 통해서 확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4일에 확진자가 나온 서울 중부등기소 같은 경우에 그전 일주일 동안 등기소 다녀간 사람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하고, 동료들도 다 이제 출근 금지, 자가격리, 그리고 검역 후 등기소 업무도 이제 그 재개를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대처를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선수가 경기를 뛰었는데 당연히 마스크도 안 했을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사진 보시는 것처럼 당시 경기 사진들을 보면 다 마스크 안 하고 당연히 뛰었습니다. 노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 런던으로 이동을 할 때 뭐 각자 이동을 해서 거리 두기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경기 전이나 뭐 하프타임 쉴 때 뭐 라커룸을 안 썼다 쳐도 경기 중에 동료는 물론이고 상대팀 선수들에게 뭐 땀도 튀고 뭐 침도 튀고 몸도 부대끼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수 스텝과 같은 공간에서 쉼 없이 움직였다고 봐도 좋은데 확진자 한 명만 달랑 자가격리를 한다? 이게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한국과 영국의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이제 확진자 선수 말이 누구와도 밀접 접촉을 안 했다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밀접 접촉, 그러니까 close contact,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우리하고 영국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토트넘이 BBC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영국 정부가 규정한 밀접 접촉은 2m 이내 거리에서 최소 15분 이상 머무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 같은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했거나 같은 공간에 머문 것만으로도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 범주에 포함을 시키던데 말이죠. 관련 보도를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경기 중 한 선수가 다른 선수와 2m 이내 거리에 머무는 시간을 평균 30초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경기를 뛰었다 하더라도 그 선수가 밀접 접촉, 그러니까 다른 선수와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에 30초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한 번에 뭐 이렇게 계속 내내 뭐 그러니까 예전에 그 AC밀란 피릴로를 집중 마크했던 박지성 선수처럼 계속 한 선수를 대인 마크하지 않는 이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요즘 조심스럽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 노리치, 토트넘 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선수가 함께 뛴 양팀 선수 누구와도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일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얘기를 거짓말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알고 보니 그 선수가 골키퍼였거나 아니면 아주 뭐 짧게 뛴 선수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확진자와 몇 분인지 모를 시간 동안 같은 그라운드에서 몸을 부대꼈을지 모를 양팀 선수들이 이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안전을 위해서라면 양팀 선수들도 어느 정도 격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 이게 해 게이트가 열릴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제 생각만은 아닌 게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만 이제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번 주 토트넘 상대가 맨유잖아요. 이게 그 53년째 맨유 팬이라는 로즈메이어 아저씨가 남긴 트위터 글인데요. 보시면 이제 토트넘전 뛴 노리치 선수가 확진자로 판명이 났는데 왜 접촉자 및 동선 공개를 안 하냐. 이 선수가 접촉한 선수와 스텝이 2주간 자가격리 안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댓글도 보면 호응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선수 확진자가 나오는데 리그 재개하려고 뭐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리그 재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로즈메이어 씨가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영국 코로나19로 사망자만 4만 1000명이 넘는다. 우리 독일도 아닌데 어쩌려 그러냐. 맨유 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며칠 전에 원래 맨유가 스토크시티랑 연습경기 하려고 했었거든요. 토트넘이 노리치하고 한 것처럼. 근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스토크시티의 마이클 오닐 감독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급 취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좀 잘 체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노리치, 토트넘, 맨유만이 아닙니다. 다들 축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위험한 시기인 만큼 제대로 통제도 안 하면서 리그 재개 서두르고 있는 게 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걱정되는 게 영국의 주류 언론들도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리그 재개 당위성에 공감하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리그 재개라는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이나 위험은 뭐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랄까요? 토트넘 쪽 얘기를 들어보면 2주 전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뒤 우리 확진자가 추가된 적 없다. 확진자랑 같이 있었어도 거리두기 잘 지키면 문제 없을 거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른 팀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든 올 시즌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지금 뭐 팽배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 확진자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재개 일정 변경이나 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뭐 대처를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이왕 이렇게 재개를 강행한다면 그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좀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지금 20일 토요일 새벽에 열리는 토트넘 맨유전도 예정대로 킥오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세와 올레, 네. 조세 무리뉴 감독과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의 재회. 아주 기대가 되는 승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두 팀 모두 지금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 다 돌아왔잖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뭐 손흥민을 필두로 해리케인, 뭐 시소코, 또 베르베인 다 돌아왔고요. 맨유도 포그바, 래시푸드 뭐 이런 선수 다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승부. 물론 올해 쉬고 지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넉 달 만에 실전 복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